스텝 폭행 논란에 휩싸인 유호성이 끝내 영화 챔프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어제 서울 동대문의 한 극장에서 열린 영화 챔프 언론 시사회에는 주연 배우 차태현과 박하선 등이 참석했는데요. 그러나 함께 출연한 유호성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. 유호성은 시사회에 참석해 영화를 봤으나 기자회견에만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그러나 유호성은 언론 시사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는 대신 같은 날 저녁 열린 특별시사회 무대 인사에 올라 인사를 전했습니다. 저희 딸 예승이가 시승까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반갑습니다. 유호성입니다. 예, 이게 시상식장인데 이게 아 죄송합니다. 아 제가 뭐 몇 번 돌면서 그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선배님들이 시간을 내서 자리를 해주셨는데 아 제가 정말 존경에 맞이하는 제 친구가 시간을 내서도 자리를 내줬네요.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. 아 다른 관객분들도 시간 내서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는 길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편 유호성이 조교역으로 등장하는 영화 챔프는 오는 9월 7일 개봉합니다.